덕유산 자락 토옥동 계곡 왔습니다. 여기 최상단에 송어 횟집이 있어요. 거기서 우리 회 먹고 여기 저수지 둘레길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걸으려고 여기 왔어요. 한번 가봅시다. 데크로 이렇게 잘 해놨어. 여기 오가면서 요게 좀 아쉬웠거든요. 그랬더니 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해갖고 금년에 이렇게 완공을 했네요. 아우, 물이 많이 적다. 물이 엄청 적어졌는데요. 요즘에 가물은가 보네요. 여기는 식수원이래요. 덕유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. 이 물이. 덕유산. 횟집에서 계속 덕유산 쪽으로 계속 직진을 하면 월성재가 나옵니다. 여기서 3시간. 차박지가 아주 훌륭한 곳이 있습니다. 계곡도 좋죠. 차박지 좋죠. 숲 좋죠. 화장실까지 있고, 거기에서, 송어회까지 먹고, 아주 훌륭해요. 뭐가 있어? 멋지? 오늘은 심심하니까 지리산에서 헬기 타고 내려온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? 이 언니랑 지리산 가가지고 이 언니 때문에 지리산에서 헬기 타고 내려왔어요. 아, 웃겨. 한 15년 전쯤인데요. 언니가 암 환자예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매일같이 지리산에 비박을 다녔을 때예요.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게 부럽대. 지리산에 올라가는 게 소원이래요. 그래갖고서 하루는 데리고 갔어요, 언니를. 한 세서까지 가는데 한몇 시간 걸렸지? 한 7시간, 8시간 걸린 것 같아요. 꽤 오래 걸렸어요, 좌우간. 그랬는데 언니가 밤새도록 탈진이 돼갖고 기운을 못 차려요. 누워가지고서 계속 배 주물러라, 여기 팔 주물러라, 다리 주물러라 막 그러는데,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언니한테 죽염을 먹일 생각을 못 했어요. 밤새도록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안 되겠어갖고 그 다음날 대피소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대피소 직원이 이래저래 하더니만 여기 내려가는데 전화도 안 통하고 여기 내려가는데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. 그래서 헬기를 불러줘갖고 헬기를 타고 내려왔는데요. 헬기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. 풍경이 너무 멋있는데, 아, 차마 사진을 못 찍겠어요.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요. 진짜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었는데, 차마 사진을 못 찍고 내려왔습니다. 그랬는데, 진주병원에를 갔는데요. 거기서 링게로 맞고 한 10분, 20분 만에 바로 회복돼갖고서 나왔어요. 그러는 거 보니까 언니가 탈진이 됐었던 거야. 근데 내가 왜 소금물이라든가, 왜 물을 그렇게 먹일 생각을 못 했을까요? 아, 진짜. 그때, 대피소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. 헬기 기다리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2시간 동안 언니가 잠이 깊이 들어갔고,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갔고,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. 너무 깊이 들어갔고 언니가 못 깨어날까 봐 언니를 계속 깨웠어. 나 진짜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, 언니 죽을까 봐. 지금도 살아있어. 아, 그 지금도 살아있어요. 아, 나 너무 웃겨. 나 그때 진짜 놀란 생각하면, 어우, 막 심장이 두근거려, 지금도. 언니 죽을까봐. 아, 막 흔들어서 깨웠잖아. 못 죽게. 아, 참. 그래서 지리산에서 헬기 한번 타봤습니다. 아, 참. 근데 이 언니를 왜 지리산까지 데리고 갔냐 하면,
저 뱀우동 계고 한신 계고 막 그런 데를 많이 다녔는데 나보다 산행을 더 잘해요. 한 두서너 시간 올라갔다 내려오고 두서너 시간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거를 나보다 더 잘했거든. 그러니까 거기 세서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갔는데 언니가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. 올라오지 말라고. 그렇지. 그때 국립공원 직원한테 엄청나게 혼났지. 이런 암 환자를 갖다가 지리산에 데리고 왔다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. 아휴, 참. 그때 언니 죽었으면 나는 언니 남편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. 아우, 나 진짜, 나 미칠 뻔했어, 그때. 언니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아저씨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 끊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니 다시 전화했잖아. 그래서 화냈잖아. 아니야, 화낸 거는 헬기 비용이 얼마냐고 그래서 1,000,000원이라 아, 얼마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돈 들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화냈지. 아, 내가 안 해도 죽을까봐 화낸 게 아니라. 아, 나 너무 웃겨서. 근데 헬기 비용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. 그냥 공짜였어요. 아, 세금 낼만 합니다. 근데 난 지금도 언제 내가 또 헬기를 타보겠어. 그 지금도 후회되는 게 사진은 못 찍은 게 너무 후회가 돼. 진짜 헬기에서 지리산을 내려다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. 아, 근데 그거 사진을 한장못 찍었잖아, 글쎄. 아, 참. 차마 미안해서 내가 못 찍겠더라고. 아, 이거 깔아놓고 아무도 안 다닌 것 같아. 우리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. 걸은 흔적이 없어. 완전 쌤뺑이야. 이 데크길이 생각보다 길어요. 이 저수지 모양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놔가지고 생각보다 길어요. 걸을만 한데요. 언니 왕복 한 4km 정도 되겠다. 한 바퀴 돌아도 되지만 저쪽에 지금 땡볕이라서 걷기 싫어. 가을에도 한번 또 와보자. 송어회도 먹고 둘레길도 걷고 덕유산 산행도 하고 차박도 하고요. 차박은 송어회 집에서 한 100m 올라가면 차박지 좋은 데 있어요. 화장실도 있죠. 넓어요.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계곡도 아주 수려합니다. 데이트하기 딱 좋은 장소네. 그치?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야지. 난 언니밖에 없어. 다 올 그늘이에요. 해가 넘어가도 여기는 그늘이겠어. 양쪽으로 다 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. 여기 왕복 4km도 넘겠는데 한 5km 되겠다. 어우, 엄청 긴데? 이제 여기 송어 먹으러 오면, 그치, 먹은 거 소화도 되고, 송어 먹으러 오면 여기 항상 걷고 가자. 와, 여기 명당이다. 너무 좋다. 우와. 우후. 우후. 좋다. 어디까지야? 어머, 일로 다 떨어지지 않네. 계속 이어지는데? 계속 가보자, 우리. 어디까지 이어졌을까? 이거 혹시 이산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? 아니겠지? 거기 내려가는 길 그랬을까?
어, 여기도 조망이 터지는데? 여기도 조망이 터져. 도대체 어디까지야? 진짜 궁금하다. 여기서 내려가는가? 아, 여기서 내려가는구나. 저기 저수지 뚝방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. 으흠, 이렇게 해서 저수지 한 바퀴 도는 거네요. 한 바퀴가 한. 한 바퀴는 한 4, 5km 될 것 같고, 저쪽으로는 꾸불꾸불이 안 돼. 어, 4, 5km 될 것 같고, 여기는 이쪽 길은, 데크 길은 꾸불꾸불해서 왕복 한 5km 이상 될 것 같아요. 아까 그 데크 끝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뚝방길이 나옵니다. 뚝방을 타고 저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요. 네. 아, 좋은데. 여기 쉼터도 너무 좋아요. 딱 비박자리네요.